코오롱 인더스트리가 2월 26일 2014년부터 공사를 진행해온 동탄 코오롱 인더스트리 고객지원센터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박동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3,40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속적인 물동량 신장에 대응하고 당사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센터로 앞으로는 분산된 물류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캐파를 확보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공정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용인, 수원, 오산 등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의 수배송 통합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물류센터를 구축해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세한 내용은 3월 10일 목요일에서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